있는데요. 김영록 대표님하고 황양순 대표님이 연을 재배해서 영분도 파시고 또 연잎이 굉장히 인기라고 그러던데 연근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네요. 근데 엄청나게 싱싱합니다. 보니까 오예 탱탱 아우 손이 안 들어가네. 연근 이렇게 단단하구나. 원래 탱탱 소리가 나죠? 보세요. 탱탱 이상하네. 예, 연근을 이렇게 많이 보내오셨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어떻게 먹는 거야? 모른대요. 연구해 봐야 되는데요. 네, 그래서 연구해 가지고 맛있게 해 가지고 또 사진 찍을게요. 연근을 시식해 보려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잘라 가지고 돌려 봤어요.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먹어 볼게요. 단맛도 있고 연근이 싱싱하니까 이거 맛있다. 정말 먹을만해요. 맛있어요. 씹는 맛도 괜찮고요. 이 간식거리도 좋은데? 연근을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먹으니까 맛있네요.